윤택 씨, 사람 이 구덩이 사람 있어요. 아, 어떻게 요즘 엄청 더운데 폭염에 쓰러지신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예? 119 불러야 되는 거야, 119? 숨을 쉬면서 왔는데.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오. 지금 괜찮으세요? 어휴, 여기 저 이 샘을 좀 파다가 이 속도 더워가지고 여기가 시원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잠깐 쉬시는 거예요? 깜빡 잠들어 버렸네. 어휴, 어휴. 아. 예. 아니 어떻게 이 척척 산 중에로 어떻게 오셨지? 저는 MBN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직업이 예. 자연인이시오? 직업이요? 예. 아니 직업이 자연인은 아니고요. 자연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아. 개그맨이거든요. 아. 예. 저기. 네. 저는 양기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 윤택 씨. 참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좀 무덤을 파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시원해 여기가 누워 있는 중에서. 아니, 저를 네. 저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아, 이거. 아, 아주 반갑습니다. 예, 네, 아직 좀 뭐 비몽사몽이신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요. 해발 700m, 자연인은 4년 전 때묻지 않은 환경에 반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이곳을 마련했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깊고 깊은 숲. 예, 그의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단출해 보이지만 네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자연인의 집. 깊은 산이라 건축 자재를 나를 수 없어서 보온 효과까지 있는 비닐로 지붕을 덮으신 건데요. 아, 안방과 옷방 그리고 화장실과 창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아, 뭐 주인을 닮아서 자유분방하고 아주 개성 넘치는 집이네요. 아, 근데 저 이게 통나무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네요. 주변 산에서 구한 나무들로 6개월간 지은 집인데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무를 옮겨와서 하나씩 쌓아서 올렸죠. 요게 건축 현장에서 망더동 일을 할 때 배운 기술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대요. 뼈대를 튼튼하게 지어서 50년은 끄떡없을 거라고 합니다. 얘는 대문. 대문. 대문에 또 이제 무기가 달렸지. 멧돼지가 또 그냥 또 쳐들어올까 봐. 그렇게. 와, 거북선을 연상시키는. 조금 바보스러운 아이디어. 천재가 못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딱 닫아놓고 이제 낮에는 또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서 안 와요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멧돼지하고 그냥 맨날 저거 왔거든. 전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협약을 한 거지. 협정을 맺은 거지. 우리 서로의 공간은 건들지 말고 살자. 건들지 말고 살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오는 거야. 아. 이거 고구마도 있고 네. 옥수수도 있는데 절대 안 와. 여기 아궁이네요? 여기 아궁이, 옛날. 오.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기억해서 아궁이도 그대로 만들었고요. 난방도 하고 네. 요리도 하고 물도 데우고. 이건 근데 왜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 요리 해먹을 때 나오는 연기 타고 바깥으로 네. 매우니까. 네. 안에 방을 따뜻하게 할 때는 뒤로 빠지고. 여기는 또 네. 나의 또 침실. 침실? 예, 로얄 하우스 아주 그냥. 아, 이게 다예요? 집 짓기 전 6개월 동안 살았던 텐트인데요. 한여름에도 불을 떼야 하는 깊은 산이라 일부러 텐트를 이렇게 쳐두셨대요. 뭐 좀 좁지만 아늑하게 잘 꾸며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야, 이게 뭐야? 바로 이놈. 노각.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안 후에 수분이 많은 노각을 일부러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두 개만 따다가 먹어볼까? 요리 좀 해가지고. 좋죠. 네. 잘 키웠네요, 아주. 나는 키우질 네. 않아. 그럼 지가 알아서 큰 거예요? 그러니. 나는 땅만 제공해. 음흠. 땅만.
처음에 씨만 뿌리고 비료나 물도 주지 않고 100% 자연 그대로 키우는데요. 건강한 채소를 먹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래요. 밥을 해놨거든? 네. 그걸 또 가지러 가자. 이야, 어이구야. 우와, 여기는 온도가 막 한 5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여기는 막 엄청 뜨거워서 땀이 질질 나는데 여기 완전 시원해요. 예, 달의 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주 그야말로 천연 냉장고죠. 한여름에도 이틀 정도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대요. 와, 여기 참 경치 참 좋아요. 아휴, 두 마리 필요 없는 거야. 두 마리. 네, 계곡에서 떠온 식수인데요. 보통 아껴서 쓰면은 3일 정도 쓰신대요. 요리에 예. 기본은 또 손을 닦아야 되거든요. 청결? 이 부엌칼 쓰시는 솜씨가 괜찮은데요. 자랑도 한번 해볼까? 이 요리가 네. 꼭 먹는 것만 맛이 아니고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과정. 게, 응, 과정. 아. 그게 또 재미가 쏠쏠하거든. 아. 다 된 것 같아. 네. 아, 이거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그건 뭐예요? 이거? 근데? 자, 짜잔. 아이, 얘네들이 왜 좋냐? 이 더운 날에도 짬뿌를 해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또 얘를 또 한 또 몇 마리 먹으면 또 그냥 또. 표정 왜 그래요? 나랑 같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해주신 건데. 아. 오 마이 귀뚜기들. 아, 꼭 근데 이렇게 노셔야만 했습니까? 메뚜기들이 밥을 먹는 거지 이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아우 저 씹는 소리. 아, 요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못 먹겠다. 야, 간모습 하시고 또. 자연인 7년 차인데 왜 그래요? 더한 것도 먹었잖아요. 얼른 먹. 그래, 그렇지. 어떻게? 모르겠어. 아우. 그럼 이거 번데기 맛인데요? 어머, 이거 손이다 이거 손이가. 귀뚜라미의 손이가요. 냠냠냠냠냠냠냠냠. 귀뚜라미 보일라. 보일라 아니구나. 보일라 아니야. 뭔데기하고 메뚜기하고 짬뽕이는 맛. 단백질 보충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와, 다리는 똑대고. 이 볶음밥. 볶음밥. 예. 간절해. 깨끗하고 깔끔한 볶음밥의 맛. 아, 이 노각 무침도 아삭아삭 아주 새콤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얘도 깔끔하네. 와, 부드러워요 노각이 훨씬 오이보다. 그렇지. 뭔가 이렇게 씹을 때 향긋한. 네, 맞아. 뭐 이 향이 입안에 그냥 쫙 퍼지면서. 맞아요. 맛있네요. 옛날에는 너무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아니 이것만 해도 지금 아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10살까지는 쌀밥을 못 뭐? 먹어봤던 거야. 아, 야. 옛날에는 저 벼 이삭, 네, 이삭 주워다가 절구에다 쿵쿵 빻아가지고 죽도 끓여 먹고 또 이제 남의 이제 고구마 다 캐간 자리, 네. 그 고구마 이삭 그래도 나온다고. 떨군 몇 개. 네. 그런 거 이제 또 저기다 해 먹고. 14살 때부터 남의 집 생활을 했어요. 남의 집. 옛날에는 그 머슴이라고 그러지. 머슴. 머슴이요? 머슴. 7년 이상은 한 것 같아. 7년. 일을 하면 아주 그냥 아 이골이 나게 하셨겠네. 이골이 나지 마지. 일을 하면 이제. 술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장남인 자연이는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간호사. 그 당시에 간호사셨으면은 잘 사셨을 텐데.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할 것이지 무슨 간호사는 무슨 간호사? 뭐인지 저기 해가지고. 아이고. 그 뭐 이제 산파 저기도 하고
애 낳는 데 가서 산파. 오. 뭐 때로는 그냥 저기 뭐 남의 집 가서 그냥 허드렛 일도 하고. 아휴. 네. 어머니가 이제 거의 다 하시다시피 이렇게 한 거지.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뭐 잘못했다면 그냥 연장으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머리통도 깨져보고 때로는 무시도 많이 당하고. 솔직히 옛날에는 뭐 부모님 원망도 해보고 사회에 대한 원망도 해보고 네. 왜 나는 이렇게 밖에 안 되냐.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네. 내가 이제 상처만 많이 받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가족만을 생각하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기를 30년.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병이 위중하게 되신 거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죠. 고혈압, 무슨 뭐 치매, 당뇨 이런 거.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한적한 곳에 모셔가지고 한동안 참 오랫동안 같이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깊은 산을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이거 불 떼고 남은 재 같은데요? 뭐 하시려고? 아, 설거지 하시려는 거구나. 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제를 쓰면 조금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자연을 참 아끼셨던 어머니였는데요. 그 역시 보고 배운 대로 자연을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형님, 여기 저 네. 말벌 같아요, 말벌. 말벌? 네, 많아요. 이게 이제 화장실 못 쓰겠는데? 아니, 뭐 어떻다고? 내가 여기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쪽에 말벌집 있어요. 어디? 오! 어떻게! 말벌! 이거 어휴,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한데? 어우, 크다! 난 신경을 안 써. 주인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 가만 있어 봐. 아, 윤택 씨 어떻게 해. 참을 수도 없고. 아, 난 못해. 아, 딴 데 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또 지키고 있어야지. 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산에 다녀오고 나면은 항상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물을 받아야 돼. 물을 받고 여기서. 자, 아침에 씻었던 물을 대야에 먼저 좀 받아놓고요. 이 워낙 자유로운 분이라 뭘 하실지 예상이 안 돼요. 은택 씨가 네. 물에다가 이렇게 살살 손으로 해가지고 찌꺼러기는 네. 저쪽에다 버리면 돼. 이게 나만의 레시피. 아니 근데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뭘 하실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일명 멧돼지 먹이기라고. 멧돼지가 네. 몸에 그냥 이 찐득이 네. 이런 거 붙었을 때 그냥 이 진흙밭에 굴러가지고 네. 떼어낸다.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바르면은 들러붙지는 못해. 이걸 바르면. 예, 워낙 깊은 산이라 매년 여름만 되면은 진드기와 전쟁을 치를 정도였대요. 예, 지금은 자연에서 답을 얻은 거죠. 이제 이게 아주 아 초콜릿으로 변하시는데요. 근데 자세가 나오는 거지. 아이고 시원해. 아니 그 형님 어디 가셨대? 어느 대륙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엄마. 오. 아그가 흙속에 들어갔다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한번. 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면은 흙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도 떨어뜨려준대요. 야. 오, 아 깜짝이야. 어이, 아마존 원시부족. 예. 아,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예, 원시부족 같은데. 아, 진짜.
제 환상의 호흡입니다. 자, 알차게 보낸 시간만큼 하루에도 짧게 느껴집니다. 자연인의 모든 식사는 이 밭에서 나오는데요. 100% 유기농으로 키우기 때문에 모양은 뭐 좀 그래도 맛, 영양 아주 최고죠. 자, 이제 다 재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겉절이는 네. 손으로 해야 돼. 칼을 대면 맛이 없어. 그냥 딱 해가지고 딱 넣어, 딱. 자, 고춧가루와 설탕, 액젓까지 골고루 넣어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참기름. 나 혼자 있을 때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네. 안마를 이 방식은 처음 보는데요. 네. 원래 저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네. 소금은 원래 절여야 정석인데 네. 이건 내 방식이라. 소금에 절이면은 물로 또 헹궈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낸 요리법이래요. 또 다음에는 네. 생채. 무생채도 겉절이에 들어가는 양념이랑 똑같은데 요 새우젓이 하나 들어가는 게 다르대요. 그리고 안마듯이 또 꾹꾹 눌러가지고 버무려주면 완성이죠. 아, 소박하고 정감가는 산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침 나온다. 요거. 비벼 먹어도 그냥 막 이게 원래는 와. 야, 죽나 이거. 야, 향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이 아삭아삭한 무생채 가득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은 뭐 고기 밥상 안 부러울 것 같아요. 겉절이와 무생채, 예, 절묘한 조화. 이거 해서 나서 부담이 없어. 이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지. 편하죠. 아우, 참 부끄럽게 잘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병원에 진짜 사랑받는 남편 아닙니까? 그죠? 엄청 좋아하시죠? 저 부인께서 아직까지 네. 결혼은 못했습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제가 부모님을 이제 부양을 또 해드리고 또 여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가지고 전체 다 돌보면서 또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거 연애도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네.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그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제 결혼에 대한 이 절벽이 생겨버리더라고. 지금 외롭지는 않으세요? 글쎄,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살아봤으면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럴 텐데,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감각이 이제 완전히 무뎌진 거지. 때로는, 그래도 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외로움이라는 게 없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럴 때는 외로움도 또 가끔 죽어갈 때도 있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가난의 서름도 이 자연에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굿모닝. 아우 맵게 형님 왜 연기 안에 들어가세요? 건강 비법 연기 모욕이라고. 연기 모욕이요? 아니 연기를 뺀다고. 가려움증을 해소하고. 가려움증. 이 농작물의 그 벌레를 또 다 쫓아주고. 아, 모기도 안 달라붙겠네요. 그렇죠. 연기가 이제 코팅이 되니까 네. 몸에. 예. 네. 이 모기가 그 왔다가. 예. 네. 아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여기 그런 게 이제 가는 거지. 여러모로 좋다는 게 이 저기 나의 생각입니다. 아. 창고, 보물창고. 보물창고. 뭐 금은보화가 들은 그런 보물창고가 아니더라도 나의 그 아픈 데를 달래주고. 달래주고. 얼마나 마음이 부자겠습니까, 제가. 아, 네. 정말? 네. 60평생을 살았지만 네.
이만큼 행복한 삶을 그전에는 절대 살아보질 못했다. 아. 이 행복은 누구도 못 깰 것이다.